최근에 이제 담원 디플러스 기아도 굉장히 기세가 강력한 팀이었는데 1세트를 패배했지만 또 2, 3세트에 이제 집중 마지막까지 집중을 굉장히 잘해준 선수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디플러스 기아 되게 요새 강한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기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1세트 경우에는 이제 좀 유리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안 좋게 나와가지고 좀 승기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요. 또 2, 3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나 또 이후에 이제 플레이 방향이나 이런 게 더 잘 나와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수단이 워낙 이제 챔프 풀과 막 다양한 운영을 할 수 있어가지고 더 좀 이제 다전제 때 2, 3세트가 더 잘 나왔다 생각합니다. 똑같이 이제 기자님이 이야기했듯이 뭐 챔프 폭이 이제 좀 메이지 챔프들이 더 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좀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선수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제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연패하는 기간 중에도 선수단이 뭐 똘똘 뭉쳐서 계속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뭐 연패해서 뭐 이후에 또 이제 우리 스타일이나 또는 메타 또 승리에 좀 더 가까운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. 그렇지만 또 지금 연승은 했지만 이제 또 막바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더 이제 앞으로 나갈 부분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좀 연패를 좀 하고 이제 또 다 같이 경기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승도 좀 하게 되고 해서 좀 경기력도 좀 어느 정도는 원래 모습대로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해서 네 그래서 분위기나 흐름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상대 전적은 그동안 뭐 이제 그러니까 전적으로만 봤고 자세히 생각을 안 해봤고요. 그냥 오늘 그런 이제 상대 전적보다는 오늘 당일 경기만 생각하고 당일 경기에만 집중하게 됐는데 그냥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DK랑 하면 뭔가 이제 DK도 워낙 강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뭔가 스타일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싸움을 했을 때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네 그렇습니다. 최근 이제 경기력 보면 정말 젠지가 이제 무패 팀이고 최근 기세나 이게 정말 너무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 전적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젠지전만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만나도 상대 전적이 최근엔 좋지 않지만 언제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기간 동안 이길 생각만 하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력 또 이길 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젠지 정말 전라인 다 너무 강한 선수들이 있어서 항상 상대하면 좀 뭔가 턴이 좀 많이 생기고 젠지한테 그리고 그거를 좀 잘 압박한다고 느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정말 저력 있고 강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말했듯이 다 전라인 선수도 너무 잘해서 기인 선수도 당연히 너무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영상이 공개됐을 때 같이 보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 제이스 스킨들만 말하면은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요. 다른 스킨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바드가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바드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안 살 것 같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리신이 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. 좀 귀한 모션도 재치 있고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일단 처음에 초기 그걸 봤을 때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길래 좀 체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리고 번개, 이 가슴팍의 번개 그런 것도 좀 요청했던 것 같고 최대한 그냥 좀 지저분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세 번째 하면은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뭐 또 다시 한 세 번은 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
네, 그래도 그런 거 다 떠나서 우승만 할 수 있다면 뭐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우승만 하게 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그냥 기분 좋은 상상한 것 같은데, 네. 제가 쳐다봐가지고 하나요? 아, 저는 그러면은 정말 다섯 개 스킨 다 그냥 이쁘든 안 이쁘든 그냥 팬분들이 다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다른 질문이지만 이번에는 저는 근데 와드가 되게 좀 특색 있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스킨으로 얘기해야 되나요? 저도 와드를 알고 있었어요. 아 네. 아 동문서답이긴 한데 와드가 되게 네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냥 재밌는 거 하면 선수들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개개인 스킨은 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좀 상대방 스킨들이 잘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이거는 저는 너무 영악한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검색해본 다음에 전 세계 유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킨을 할 것 같습니다. 많이 하는 챔프를 골랐을 것 같아요. 네,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, 코칭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지원해주시는 프론트도 감사하고요. 또 이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정말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젠지절 있는데 이번엔 정말 준비 잘해서 또 만나게 되는데 이번엔 꼭 이겨보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일단 DK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DK가 좀 1레벨 수업에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하느라 좀 많이 까다로운 상대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젠지도 사실 수업 전략이든 아니면은 되게 여러 방면으로도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정말 이기고 싶고 젠지를 네, 이번 주말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